네, 경제 판독 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원전 이야기도 좀 전에 나왔었는데 이어지고 있고요. 뭐 인플레에 대한 압박들은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과연 우려할 만한 정도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고, 악재가 완벽히 걷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넘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좀 공포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나 이 주식 시장은 역시 심리적인 공포가 현실보다 더클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물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 물가 상승이 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근데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지만 경기도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 회복은 안 된다.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그런 현상에 이제 조짐들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경기 성장이 둔화되면서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목재도 그렇고, 반도체 칩도 그렇고, 철강까지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우리가 지표가 되는 것이 CPI, 그러니까 9월 소비자 지수거든요. 뭐 공급자 지수가 이제 PPI고 소비자 지수가 CPI인데, 9월 CPI가 5.4%나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럼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경기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또 이제 여기에다가 또 기름을 붓는 게 뭐냐면 유가거든요. 유가 동향이 지금 이 서부 텍사스산도 WTI 지수도 지금 80달러 이상이고, 브렌트유도 80달러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운전자분들도 주유소 가기가 겁나요. 아니, 경유인데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유가가마저도 올라가고 있다. 그냥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지표가 유가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처럼 이게 오펙 플러스나 오펙의 생산 기조를 보면은 풀릴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분석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죠. 말씀처럼 뭐 미국의 문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좀 한번 좀더 넓게 한번 세계 그 글로벌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머릿글자를 따서 S자 공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미국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그러면은, 산유국 그러면 다 중동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산을 해야 될 때, 또 늘려야 될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뭐 100달러까지 올라가도 뭐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배를 당요.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경유만 해도 이제 2천 원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이러면 상당히 우리 경제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참 독특해요. 이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런 국가가 몇개 없는데 일본마저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식료품이나 또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아니, 일본이 물가가 올라갈 정도면 이제 유가 영향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 근데 중국은 어떠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다른 요일날 아마 분석을 해드렸을 텐데, 전력난, 에너지난, 이러다 보니까 이 생산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PI,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는 현상.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와 동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죠, 골드만삭스가 하는, 요즘에는 골드만삭스가 무슨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소식이 많이 잘 주죠. 없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이야기는 중국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미국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8% 이상 예상했던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지금 한 7.8% 정도 낮춰버렸거든요. 미국은 내년의 경우에 4.4%를 4%로 낮추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사실 원망 섞인 자조의 한숨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다음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사를 해온 만큼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건가 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뭐 국회죠. 못마땅할 때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을 또 대변해주는 데거든요. 네. 한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완전 문매를 맞았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니 8월 달에 왜 기준금리 인상했냐. 지금 경제 안 좋은데. 근데 11월 달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아니 한은 총재 왜 그래 이렇게 자꾸 물어봤더니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다. 네, 단호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는 11월 기준금리 그럼 인상할 거냐 또 이랬더니 지금대로 간다면 인상할 것 같다. 이래서 정말 막 몇몇 국회의원들은 복창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은에서는 물가 상승보다는 금융 리스크를 조절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강남 지역, 또 마용성 중심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안 내려오다 보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요즘에는 아파트 살 만한 게 10억 이하로 없다 그러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장은 한은은 또 금융당국은 정책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주원 한은 총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그런데 약간 설득력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아예 공급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급망만 잘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급망 이걸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주열 한은 총재도 공급망 이것만 좀 조정 잘 되면 곧 수요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한은의 입장도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이런 기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공급망 문제다라고 네.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그 발언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 네네. 너무 우려가 큰 거다라는 그렇죠. 입장들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도 이게 심리적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것보다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는 게 1970년인데 그때 그렇죠. 안 태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 부분은 안 태어나셨을 텐데 저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네. 옛날 사람. 근데 그때 보면은 이게 석유 파동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 비롯해서 12% 미국의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 글로벌 경제가 그 정도로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왜냐하면 코로나니까.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 되고 점차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마저도 10월 말 11월 초에 일상 회복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요보다는 수요가 막혀서 아예 이게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급망이 좀 조절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의 추세적인 경제로는 뭐 유동성이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다가 이제 그다음에 역실적이나 역유동성으로 넘어간 건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볼 때는 그래도 2주를 하는 정도가 꼼꼼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위협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심리적 우려가 더 크게 보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지금 이런 국면까지 온 것은 공급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지금 교통정리가 잘 된다면 아직 뭐 수요나 공급이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적인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입장. 거기에 또 소장님은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쯤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더 선별해서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류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회사는 신기술 사업의 금융업, 또 시설 대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국내 벤처 사업 전반의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 가상화폐 코인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 잡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 지분을 2015년쯤 확보했습니다. 당시 투자 금액이 60억 원 가량인데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투자 하나로 회사 자본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을 벌어들인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447억 원, 영업이익은 세 배나 늘어난 3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81%를 기록했는데요. 더 나아가 올해 1분기 실적의 매출은 1,342억 원, 영업이익은 1,195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전 5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합한 것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을 친 우리기술 투자, 3분기 실적과 주가 흐름은 어떨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과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소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업비트에 이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과 가상자산의 투자 성공으로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 지난해 1분기보다 4,600%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비덴트는 이 빗썸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 빗썸코리아 지분 10.27%를 보유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가상자산 이외에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사업 공략에 나섰는데요. NFT 블록체인을 결합한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면서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비덴트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비덴트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 게임도 하고 가상자산도 벌 수 있는 게임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게임 미르4를 활용한 플레이투원 글로벌 버전을 지난 8월에 선보였는데요. 하루 24시간, 한 달간 채굴하면 40만 원가량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외에서 인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메이드는 올해 4분기에는 신작 미르 M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신작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시총 50위권 밖에 있었던 위메이드가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현재 9위까지 오를 정도로 주가 상승세가 다소 가파르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위메이드,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주들 저희도 잠시 뒤에 한번 이 얘기를 네. 들어보고 싶고요. 가장 먼저 우선 그럼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악재들 속에서 그걸 뚫어내고 조금 강세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또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은 대외 여건이 썩 좋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라도 네. 유동성도 이제 수돗물을 잠그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이 형성될 때는 우리가 또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잘 싸울 수 있느냐. 그 주변의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에서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약세장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성장주보다는 가성비가 있는 주식이나 종목이 좋겠다. 그렇다면은 뭐 가치주나 또는 기술주 쪽으로 가시면 되죠. 당분간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 왜 지금 약세장 우려가 나오느냐. 스태흥이죠. 스태흥입니다. 왜? 스태그플레이션 심리적인 우려도 있죠. 금리 인상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네. 바로 테이퍼링이죠. 마지막으로 흥. 중국발 헝다 사태. 이렇게 되면 중국도 금융자산도 그렇지만 에너지 지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중국, 미국발 악재가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는 이제 조금 서서히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금으로 이제는 투자를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아주 기술적으로 실적 장세에 우리가 올라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전망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장세가 비교적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뭔가 포트폴리오라든지 조금 투자 방법을 다양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아직까지 원자재 중에서 가격이 뛰지 않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뭐 구리가 됐든 아연이 됐든 금도 글쎄 조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전략적 전환 이걸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약세장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주식시장은 미국도 그렇고 9월 한 11월 초까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산타랠리가 오니까 연말에 가서 어떻게 급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좀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죠. 예. 말씀처럼 실적 장세가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4분기를 좀 대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많이 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예. 저희가 방송하는 와중에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정감 때문이죠. 네. 안정감 때문인데 아직은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매우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사각개미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우리도 비트코인 거래하고 있죠.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동향은 미국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상장 주식 펀드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하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그다음에 테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다음에 페이팔이 있고. 이런 회사는 미국 회사잖아요. 이렇게 가상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투자하는 상장 지수보다는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달 말에 한 4개 정도 이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SEC의 게리 겐슬러. 워낙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최근 생각이 돌아섰어요. 왜?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나쁠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보다 더 이제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허용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각개미 입장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고 그런 이유가 또 지금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비트코인도 뭐 도지코인이 됐든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 또 얼터너티브 알트코인 경우에는 위험 자산을 해지하는데 네. 해소하는데 또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또 하나는 참 희한한 게 주식이 조금 뜨뜻미지근할 4분기에 항상 비트코인이 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담을지 이 부분을 무엇보다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대체 투자처로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은행주, 금융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